개떼잡아 아이들 내고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 어? 열 문제를 봤어. 공개해야지. 네 명 중에 한 명 나 탈락이고 세 명 남았잖아요. 열 문제 중에서 한 명은 1등 일곱 개 맞았고, 2등 여섯 개 맞췄고, 3등 세 개 맞. 아우 안 돼.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이해해.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됐거나 기초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처음에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해는 하거든. 근데 점점 나아질 거야, 그치?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 학생들을 얘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방송 요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공부한다 욕하지 말고 지도 똑같이 안 하면 열심히 하세요. 계속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시험을 볼 테니까. 응? 이 시험 문제 어디서 뽑은 거예요? 우리 개떼잡이랑 혼떼잡에서 혼떼잡에서 뽑았어요? 네. 때리는 건 안 돼요. 폭력은 안 되니까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세요. 어? 공부 안 하면 그것도 폭행. 그것도 폭행이다? 침 뱉는 거 폭행이야? 미는 거 폭행이야? 미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엄마 이거 거의 뭐 그 블랙박스 영상 같은데 보통 뭐 저거 뭐야 그 보복 운전 같은 거 영상 보면 어? 밀어! 밀어! 이게 그러지 마 여러분. 나중에 어른 돼서 어? 아이 막 뭐 때려 봐 때려 봐. 이게 밀면 쌍박 폭행으로 바뀌어요. 아주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맞을 일이 생기잖아. 대학생 때는 웬만하면 봐준다. 우리나라의 정서가 그래. 학생이면 봐줘. 왜? 내일 공부해야 되고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시비 붙어서 그럴 거야 분명히. 1년 후에 시비 붙겠지. 불금에 홍대에서 누가 툭 부딪히면 어이 새끼 봐라! 막 이러다가 어? 시비 붙잖아. 그래서 파출소로 끌려가잖아. 그럼 대학생이고 초범이고 이렇게 고개를 팍 숙이고 있으면 집에 보내줘요. 그리고 둘이 화해하고 화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화해해야 돼 진짜. 거기까지 끌려가는데 화해를 안 한다 그러면 일이 커져요. 아니 진짜로 일이 커진다니까. 대학생들을 돌려보내는 이유는 정서가 따뜻해서 그러는 거지. 외국 같으면 정말 곧바로 그냥 아니 입건이 뭔지 아시죠? 정식 수사로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폭행 사건으로. 응? 그 여러분 인생이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취직할 때도 그렇고 평생 남는 거야. 선생님 지워진다면 안 지워져요. 그 무슨 뭘 지워져? 절대 안 지워져. 결국은 다 남아요. 그걸 어느 선까지 볼 수 있느냐의 문제지 평생 안 지워집니다. 그거 다 남는다. 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막 반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대학생들. 절대.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때리잖아. 그러면 똑같이 때리면 안 돼. 계속 여러분 큰 소리로 옆에 친구한테 동영상을 찍으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계속 그러셔야 돼. 여러분 밀어도 안 되고 아마 안 된다니까? 정당방위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그게. 정당방위 같은 거는 거의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하는 게 그 정도가 돼야지. 둘이 누가 봐도 술 마시고 싸우는데 무슨 정당방위야. 그냥 곧바로 다 쌍방 폭행으로 벌금도 똑같이 나온다고. 정말 그래요. 진짜 그래. 한 명이 전치 한 4주가 나오고 한 명이 전치 2주가 나와도 전치 2주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전치 4주 정도 되면 진짜 꽤 많이 다친 거거든. 그래도 쌍방으로 들어갔네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요? 다 산전수전 다 겪어봐서 알지. 어?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밀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어? 아 근데 좀 별 얘기를 다 하는구나. 근데 그게 다 중요한 얘기야 인생을 살면서. 근데 그 얘기 왜 하지? 아 최민주가 침을 뱉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말로 잘 이렇게 타이르세요.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아니구나 이제 성인이구나.